저는 국민의힘 의정부 갑 국회의원 후보 전희경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정말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옛날 이곳이 중앙로라는 이름으로 의정부의 상권의 중심이고 의정부 시민들이 전부 시내 나간다면 모였던 이곳 중앙로가 이제 행복로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4월 10일 승리의 함성을 모아 모아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의정부 갑은 저 중랑천 서쪽 의정부 갑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몇 년 동안 국민들을, 시민들을 대표했는지 아십니까? 네. 28년입니다. 지금 교수입니다. 지금.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28년이면 한 세대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의정부를 맡았으면 의정부 시민들께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8년 민주당 시켜주셨더니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장사 제일 잘 되는 한수이북의 의정부, 교육 제일 잘하는 한수이북의 의정부, 맞습니다. 먹고 살 거 제일 많던 한수이북의 의정부, 맞습니다. 일자리 넘쳐나던 의정부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의정부 달라졌지, 의정부 변했지.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고양이, 고양시가, 구리시가, 남양주시가, 하남시가 오늘날의 그들이 되도록 의정부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제일 앞서 나가던 의정부가 지금도 1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 명성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시 1등 의정부를 되찾는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5시 반에 출근 전쟁길에 오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울 데가 없어서 전철에 몸을 싣고 서울로 서울로 책가방 메고 나가고 직주 근접 일자리가 없어서 여성들이 발을 구르고 의정부 어디든 가기만 하면 의정부 시에 돈이 없어서 의정부 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뭘 못한다는 소리 여기 있는 저 전희경과 이영섭이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승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의정부가 과거가 아닌 힘있는
있습니까? 힘 있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의정부를 미래로 보내는 총선이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보내는 총선이고 더 이상 발목 잡기 입법 폭주 그리고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그런 어불성설의 시대와 작별을 고하는 총선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의정부에서 우리가 휘날리는 승리의 함성과 깃발로 한수 2부 경기 북도 전역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의정부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28년 민주당에 더해 4년을 더 얹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패배주의, 좌절감, 안면에 묻혀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못하고 말했던 그 점잖음 속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들을 보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꽁꽁한 의정부 땅의 얼음을 부수고 목련꽃 터지는 4월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행복로에서 함께 다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민주당만 시민들의 뜻을 받는다고 했던 사실은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에 봉사했던 그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의정부에서 자라고 의정부에서 공부하고 의정부의 부모 세대의 애환을 이해하고 우리가